그러면 인사.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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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채소들의 목욕탕을 읽어보겠습니다. 짠. 안녕? 뚜삐, 뚜삐. 나는 새싹이야. 넌 누구니? 어, 이건 뭐야? 무궁화. 아닌데요. 벚꽃인 것 같은데요. 벚꽃. 벚꽃이 많이 피었네요. 새싹이 땅 속에서 쏙 나왔어요. 우리 목욕하러 가볼래? 목욕탕에 도착했어. 안녕 새싹아, 나는 대파야. 하나부터 다섯살까지 세고 뭐야? 목욕탕에 갈 거야. 이거 뭐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양파. 자색 양파를 먹으면 미세먼지가 해독돼요. 나는 새싹이야. 구석구석 씻으러 왔어. 새싹은 공짜란다. 싹둑. 우와. 여기에는 누가 코 자고 있어 지금? 오이가 코 자고 있고? 어, 없네. 근데 너 찢어버렸죠. 그러게. 어? 파프리카를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잖아. 우와. 파프리카는 싹둑싹둑 하고 있다. 아니야. 브로콜리야. 아, 맞네. 미안해. 맞아. 브로콜리야. 브로콜리를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 브로콜리는 싹둑싹둑 머리를 자르고 있네. 여기는 배추는 뭐라고 있지? 키 재고 있죠. 아, 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몸무게를 재는 거야. 몸무게를 재고 있어. 우와! 방울토마토들은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나 봐. 바나나 우유 맛있겠다. 토마토 맛 우유는 왜 없지? 토마토가 얼마나 맛있는데. 배추를 먹으면 위가 튼튼해져요. 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갈 차례. 누가 있지? 무. 얘는 뭐야? 호박. 단호박? 얘는? 무. 채짝. 새싹. 무. 무. 우와, 목욕통 안에 정말로 많은 야채가 있다. 채소가 있다. 얘는 누구야? 코 자고 있네. 파프리카는 코 자고 있어. 얘도 코 자고 있고. 얘 누구야? 얘도. 얘는 안 자고 있는데? 얘도 자고 있어. 맞아. 치카치카 이를 닦고 있는 채소는 누가 있지? 고추. 그 다음 안경 쓴 채소는 어딨지? 토마토가 안경을 쓰고 있구나. 또 안경 쓰고 있네. 맞아. 새싹도 말이야. 누가 웃고 있을까? 호호호호호. 웃고 있는 채소는 어디에 있지? 아닌 것 같은데. 가지. 여기 있잖아, 웃고 있는 채소. 배추가 웃고 있구나. 아니, 잠은 자고 있는 거. 잠 자고 있는 것 같아? 응. 우와, 모두 감자가 숨어서 보고 있네. 오이는 물을 마시고 있고. 또? 아이? 오이? 얘는 뭐야? 아기, 얘는 뭐야? 응? 얘는 뭐지? 당근. 당근 아닌데. 당근, 얘가 당근인데. 얘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맞아. 그건 뭐지? 엄마 가르쳐줬지? 뭐지? 뚜다. 고자. 얘는 뭐지? 나도 비? 비. 비? 비. 비트. 비트. 맞아. 가지, 가지. 비트. 오이를 빡빡빡빡 깨끗하게 밀어주고 있어. 이거 때밀이 아저씨. 비투 아니야? 비투? 맞아, 비투야. 비투도 씌워줘야 돼. 피마. 맞아, 파프리카. 얘는 잘 못 오겠다. 엄마도 걔를 잘 모르겠어. 뒤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볼까? 오이? 가지. 오이. 아니, 김도 야채잖아. 김은 없어. 김은 엄마가 얘기했지. 김은 채소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야. 김은 해조류야. 바다에서 사는 거. 채소는 땅에서 자라. 고추. 김은 바다에서 자라잖아. 얘네는 다 땅에서 자랐는데. 때밀이 아저씨가 오이가 너무 길어서 기다란 때밀이로 쑥쑥쑥쑥 닦아주고 있네. 가지는 치카치카 하고 있네.
가지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 근데 오이는? 오이는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대요. 목이 마를 때 오이를 먹으면 좋아요. 시연이 오이도 좋아하고 가지도 좋아했어. 엄마, 근데 나 못 마요. 요거 하고 물 마시자. 엄마. 어? 응? 못 마리면 오이 먹고 싶어. 알았어, 엄마가 오늘 오이 사올게. 오이 먹고 싶어. 방울토마토가 하나, 둘, 셋.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날씬해진대. 날씬해. 응,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날씬해진대. 엄마 방울토마토가 아기 방울토마토들을 깨끗깨끗 씻겨주고 있네. 아기 방울토마토들이 눈사람처럼 된 것 같아. 그지? 응? 뭐야? 어? 이거 뭐지? 완두콩이 떨어졌나 봐. 완두콩이 떨어져서 토마토가 죽어졌어. 양파. 양파는 울고 있어. 너무 매워서. 양파가 깨끗깨끗 닦으니까 눈물이 나잖아. 너무 매웠어. 양파는 불에 익혀 먹으면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걷고 운동을 해야 하고. 어, 근데 콩들이 너무 많아요. 어, 맞아. 여기 찬물에 콩들이 놀고 있나 봐. 콩들이 엄청 많이 있네. 완두콩들이. 어, 근데 물 마시고 있는 밥 완두콩. 응, 물 마시고 완두콩 하나가 쏙 빠져버렸네. 두둔 두둔. 근데 괴물 나타났어. 또 빠졌어. 또 빠졌어. 깜짝 놀라서 완두콩이 쏙 빠졌어. 이 시커먼 것들은 도대체 누구야? 목욕탕에 괴물이 나타났다. 오, 누구지? 누구지? 누구일까? 고구마, 감자, 당근. 우와, 형아 대단하다. 형 어떻게 알았어? 고구마. 고구마. 우리 샤워기로 물 공격을 하자. 쏴. 당근. 깨끗깨끗해지니까. 당근. 고구마. 감자. 고구마가 나타났군요. 고구마. 돌아와. 고구마. 우와. 진짜로 신나겠다. 찬방찬방. 물속에서 야채들이, 채소들이 신나게 수영하고 있네요. 근데 얘는 물 쪽에 들어갈 거. 맞아. 너무 조그매서 말이야. 그지? 응? 응? 얘는 뭐야? 새싹. 새싹. 아기 새싹. 우와. 모두 즐거운 목욕 시간이 끝났어. 고추? 맞아. 빨간 고추? 초록색 고추? 모두 깨끗해졌네요. 응? 우와. 뭐야? 이건 뭐야? 근데 얘는. 얘는 안 찢어져. 응, 맞아. 얘네는 씻지 않고 목욕탕을 관리하는 사람들인가 봐. 나도. 자, 새싹잎 하나가 더 돋았지. 나는 어떤 채소가 될까? 끝! 엄마, 우리 또 하자. 그래, 안녕히 계세요. 멍멍. 멍멍.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